이제 뒤에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제 시험문제 나올게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만 한번 잘 한번 한 문제는 정말 분명히 나옵니다. 나 먼저 자, 네 번째 뭐 위원장. 자, 위원장의 뭐 직무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나올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그냥 심의원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총괄하고 자, 이 정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낼 거는 아니고 뭐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 2번만. 자, 2번만 꼭 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협회 가면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게 있을 건데 아직은 안 내봤지만요. 여기 이제 부위원장이 따로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2번 이제 숫자가 적었을 것 같습니다. 협회 가면 저기 숫자가 꽤나 많습니다. 19명 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정말 부위원장 없고요. 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여기다 이제 부위원장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했던 누가 위원이. 자, 두 번째 앞쪽에 위원 거기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위원장 X. 시험 문제 그렇게 내본 적은 없지만 여기다가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럼 X입니다. 그때는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요? 그냥 위원이 지명했던 위원이 저 7명 중에서 네가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지. 여기도 이제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협회 가면 좀 달라. 교훈하셔야 됩니다. 꼭 그 두 개의 위원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것들이 맨날 바꿔치기 해서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운영. 그리고 자, 2번 같은 것도 자, 2번 같은 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치기 해서 냈었습니다. 근데 또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2번 볼까요? 심의원의 회의는 먼저 출석해서 이제 여기서 개의가 나올 건데요. 회의를 연다. 요 소리입니다. 저기 또 재건축 재개발 가면 거기도 막 동의수 숫자 나오고 그런 것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재적이죠. 여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뭐를 하고요. 괴이 회의를 열 때는 뭐라고 씁니까? 재적. 그러니까 요 재적은 있는 숫자입니다. 있는 숫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숫자 말고 현재 있는 숫자 중에서 과반수. 그 만약에 한 10명 그럼 과반수는 6명. 6명이 돼야 됩니다. 6명 정도는 출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니까 또 의결. 그러니까 이걸 바꿨습니다. 여기다가 재적 그려놨습니다. 아니고요. 뭐라고요? 출석. 자,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출석 과반수인데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재적 과반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주무셔야 됩니다. 출석한 사람. 그리고 안 온 사람은 여기다가 뭐하러 포함시킬까요? 게임입니다. 자,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뭐한다? 의결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6명이 왔네. 그럼 거기서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과반수를 결정하지. 또 여기서도 10명 갖고 그러지는 않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야, 그런 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3번은 그냥 여기는 뭐 7일 전은 아주 간단하니까 뭐 저 정도는 안 내릴 것 정도로 간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겠지. 얼마? 7일 전까지. 딱 일주일은 줘야 되겠죠. 너무 촉박하면 안 되니까 7일 전까지 모여라 라고 통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5번 정도는 안 봐도 거의 될 정도. 요 정도만. 저 동그라미 2번. 운영에서 가로 5번에 운영에서 2번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 입니다. 회의 결정하는 방법도 알아야지. 그런 소리니까 우리가 잘 안 볼 건데 이런 것들을 냈냐. 그입니다. 뒤통수 친다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직은 거의 내본 적은 없었고요. 간사. 자, 먼저 위원장 혼자서 업무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누구 도와줄 사람 간사. 근데 간사는 정말 간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심의원의 사무를 처리할 우리 총무 같은 사람이 바로 사무 처리할 사람이죠. 회장 있으면 밑에서 총무가 일을 다 보잖아요. 그와 유사합니다. 위원장 한 명밖에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간사 반드시 두라는 겁니다.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뭐 한다고요? 둔다. 근데 또 여기 둔다죠. 아까 이제 정책 심의원에는 둘 수 있다 했는데 여기 또 뭐라고요? 둔다. 야, 여기 정말 짜증난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둔다네. 여기다가는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둔다. 그 둔다 옆에다가 여기는 둘 수 있다 X. 이것도 정말 꼭 내볼 만합니다. 저 위쪽에 정책 심의원을 둘 수 있다. 여긴 또 둔다. 그러니까 간사가 간사하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간사를 어디서 도대체 임명을 할까요?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 소속. 여기 또 급수는 없죠.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뭐 한다? 지명을 한다. 이게 정책심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지명을 해서 급수 없이 정말 지명해서 간사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차관이 바로 누구한테? 자, 공무원한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안 받을 될 정도고요. 고생했으니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그걸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습니다. 또 옆에도 이제 법전에 있으니까 그냥 써놨습니다. 33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소관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은 자기 봉급 받을 건데 또 받아요? 그럼 아니겠죠. 그럴 때는 안 주겠다. 원래는 주는데 안 줄 때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확인 문제가 나오죠. 확인 문제. 요게 이제 바로 28회 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작년도만 딱 문제 건너뛰고 메뉴 나왔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제 답도 간단하게 2번 저거 보이네요. 바로 소관상. 이렇게 소관상 아까 박스에 4개 있었잖아요. 소관상이 아닌 것은 뭘까요? 1번에 있었죠. 중개부서 변경에 관한 상. 자, 2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협회의 설립인가. 저기 협회 설립인가는 국장한테 인가 신청서 써냅니다. 그거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거기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인가 설립은 정책 심의나 관련 없습니다. 뭐 협회하고 무슨 짝짝꿍이 있었나요? 전혀 관련 없어져 됩니다. 우리 조라고 시험 보는 사람 조라고 매도 매수인 조라고 아까 네 개밖에 없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4번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시험 문제 출제입니다. 여기도 뭐 따로 볼 건 없을 정도고요. 이것도 거의 내본 적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 이 정도는 그냥 안 봐도 될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34페이지에서 제일 꼭대기. 이제 여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시험 문제 내는 출제위원들이 부정행위 했을 때. 아까는 시험 보는 사람이 부정행위 했을 때. 근데 부정은 크다고 해서 여기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를 잘못 내거나, 아니 문제를 빼돌리거나, 지금 이제 빼돌리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험 보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은 한 달 정도 나중에 다 모집해서 그리고 우리 시험 끝나면은 같이 나옵니다. 아주 교도소 딱 집어넣어 놓고 석방을 나중에 우리 시험 끝나면은 석방시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아예 컴퓨터도 못 쓰게 하고 아예 딱 정말 구속을 할 정도로 아예 철저한 감독을 하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 너도 5년 동안 출전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지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보실까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하고 그냥 5년에다가 신경 쓰면 됩니다. 그 출제원에 대해서는 컨닝하게 해준 출제원은 그 명단을 통보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이라고 5년. 아까 부정행위한 사람 5년하고 똑같네요. 여기도 부정 저지른 출제원이니까. 여기도 얼마? 5년. 자, 그 5년만 다시 한번 꼭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 자, 출제하는 분들도 본인들도 이제 아예 그냥 안 낼 정도로 여기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 실시인데요. 근데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을 시행할까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험권자한테 맡겨. 여기 이제 위탁입니다. 맡겨서. 그러니까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문제는 낸다. 이렇게 다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저런 법은 아예 시험 문제 안 내니까요.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그럼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왔습니다. 공기업이나 그러니까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그리고 협회도 시험을 맡길 수 있다 없다. 협회도 맡길 수 있다. 이거 법전에 나와 있으니까 꼭 눈여겨는 보실까요? 공기업 준정부기관하고 협회다가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했으면 어디다가 위탁했다고 고시 알려라. 관보에다가 고시를 해라. 그러니까 국가 중앙에서 발행하면 관보. 지방에서 발행하면 뭐라 할까요? 공보. 우리 공법에서는 잘 배울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 시험 문제는 이 정도는 안 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국가 중앙에서는 관 그러잖아. 관보. 그리고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공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보 공보가 다르긴 달러.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때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에서 발행한다고 공보 그러면 바보입니다. 지방에서 발행하는 관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시험 공고 보실까요? 자, 벌써 우리 10월 26일 예정 공고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항상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은 12월만 되면 다음에 시험 날짜를 이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안 달라질 거예요. 올해 시험 날짜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접수도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1번은 이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여기 나오죠.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야, 여기 문장이 중요합니다. 예정. 이게 이제 예정 공고입니다. 예정 시험 일시. 그리고 예정 시험 방법. 그러니까 시험 일시가 10월 26일에 예정한다고. 이 예정 공고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최소한 2월 전까지는 공고를 해라. 라고 이게 법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자꾸 내야 되는데 거의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도 시험 등에 관한 계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 예정하고 계략입니다. 자세히는 말고 계략적인 사항을
따로 확정 공고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라고요? 매년 2월 28일. 그러니까 요건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예정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90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정말 그렇게 꼭 내볼 만합니다. 예정 그리고 계약 이런 거는 2월. 가끔씩은 4년마다 29일도 있는 이상한 달. 뭐라고? 2월 28일까지는 여기다 29일이 그러면 4년마다 시험을 한번 봅니다. 28일까지는 관보. 그리고 저런 법률은 아예 시험 문제 안 내니까요. 일간신문. 신문에도 나오고 관보에도 나오고. 근데 관보에만 나오고 신문에는 안 나온다. X입니다. 신문에도 나와요. 이런 거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진행 내용들을 알려줄 건데 그거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럽니다. 법에 나오더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보실까요? 요거 이제 예정 공고였었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확정 공고는 또 따로 합니다. 거의 3개월 정도 딱 되면은 확정 공고. 꼭 7월 말 정도 되면은 확정 공고를 따로 합니다. 그 날짜 안 틀릴 건데 정말 시험 그렇게 볼 거라고 이제 여기 공고합니다. 그럼 여기는 예정 빠지고 계약도 빠지고 문장도 두 번째 줄 아주 자세히 길잖아요. 이제 확정 공고니까 달러.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졌다 90일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이 좀 짧네 2월이고 게입니다. 먼저 계약적인 사항을 공고한 후 여기입니다. 시험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빼버렸잖아요. 예정 빼버리고 시험 일시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그리고 합격자 결정 방법 60점 되면은 합격자로 발표할 거요. 그런 얘기 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시 수수료 돌려줄게 라고 앞에는 위에서는 없었다고요. 일본에서는 등 그러니까 계략이 아니라 아주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아왔습니다. 세 번째 줄에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이제 여기입니다. 시험 시행일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갑자기 2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 90일 전. 자, 요거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꼭 우리 법전에 이렇게 1항 2항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걸 바꿔가지고 저기 아까 예정 계략인데 거기다가 90일 그러면 X입니다. 거기는 2월 그리고 나머지 예정 없고 계략도 없고 아주 내용도 자세하고 한 줄로 막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자세한 것들은 90일 전까지 꼭 한번 눈여보셔야 됩니다. 다른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2월하고 90일이 좀 다르다고 그걸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개만 딱 밑줄에 놓으시고요.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응시원서는 이렇게 A4 용지로 응시원서가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한 8월 정도 되면은 바로 학원에서도 그 응시원서 써서 내세요라고 다 드릴 겁니다. 학원에서 대응 접수해주면서 좀 편하게 해드립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35페이지 보실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수료 반환. 뭐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수수료 반환인데, 수수료 반환이 2번 쪽으로 한번 할까요? 2번. 자, 특히 이제 기억, 니은, 티귿 요 세 개는 전부 반환. 저 뒤에 볼까요? 기억도 전부, 니은번도 전부. 그러니까 세 번째 디귿번 연음도 전부. 그러니까 수수료를 전부 돌려줄 때가 있고요. 요건 두 번째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약간 어렵습니다. 자, 먼저 기억번.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수수료를 과오납을 했을 때 지금은 1차 2차 28,000원입니다. 자, 공단이 그런 실수 안 하겠지만요. 막 5만원, 3만원 받았습니다. 그럼 잘못 받은 거 돌려줄게.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전부, 잘못 받은 것은 전부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전부 돌려주면 우리 보고 시험 보지 말라는 소리니까 과오납한 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지. 그럼 28,000원 빼놓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거지. 다 돌려주면 너 시험 보지 말어. 그러면 또 우리도 뚜껑 열려갖고 또 돌멩이 집어 던질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하다시 그냥 전부가 아니라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이런 거 아직 내본 적은 없고 너무 상식적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시행 기관의 규칙 사유로 시험에 뭐 응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을 못 치른다 우리가 시험 자체를 못 봤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못 봤으니까 수수료 내줄게 근데 우리 사유로는 수수료 안 내준다는 겁니다 네 공단에서 잘못해서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요 세 번째 요건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거 가끔씩은 시험 문제 안 틀리고 자꾸 나왔습니다. 디귿번 볼까요? 응시원서 접수기가 4예. 여기는 4만. 그 4만 꼭 동그라미 놓으실까요? 요 문장이 깁니다. 접수기가 4. 그러니까 접수기간을 딱 열을 줍니다.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매년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럼 딱 열을 나옵니다.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를 하면은 그럼 무엇을 접수를 했을까요? 접수하자마자 아주 철사방정을 떨었습니다. 접수하자마자 열흘도 안 돼서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저거 아주 더럽게 변덕도 심하네 이럴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좀 아주 뚜껑 열리면 옥상으로 딱 끌고 가서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맞을 겁니다. 비 안 오면 물 뿌리고 때립니다. 자, 그 정도지만 접수를 뭐 하면요? 취소를 환경. 자, 그러면 시험 안 보겠대요. 저것들이 그냥 접수하더니 이틀 돼갖고 취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말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긴 뒤에 볼까요? 저 납입한 수수료 얼마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부인데 100분의 60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부. 접수기한 내니까 전부 오자마자 접수해놓고 취소를 바로 철사방정 떨었으니까 전부 다 내줄게. 그리고 퍼센트 달라지면 안 됩니다. 네, 1번 이제 여기서부터는 달러 주셔야 됩니다. 근데 1번 볼까요? 응시원서 접수 근데 마감일.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에 접수기간 내는 전부인데 접수 마감일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럼 딱 열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날 거기 다음에다가 그러니까 요 1번에서는 다음날에서 그 다음에다가 꼭 동그라미일까요? 그럼 그 좋은 기회에 아까 접수기간 내 디귿번 이 전부를 놓쳤다는 겁니다. 다음 그랬으니까 다음은 두 번째 요 두 번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를 하면은 문장이 길어지니까요. 접수기간 내인지 아니면 다음인지 요걸 헷갈려 할 수 정말 있다는 겁니다. 출전들은 노리고 있어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취소를 하면은 이때는 여기다가 전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주면은 가지고 달아날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근데 100분의 60이죠. 근데 퍼센트는 무슨 100분의 70이나 80이나 이렇게 바꿔볼만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 문제 내볼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 차이 안 나는데 두 번째 다음번은 100분의 6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거의 반 조금 약간 넘게만 오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 몰수당합니다. 40%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처럼 전부 받고 싶으면 그냥 철사방정 떨라고 합니다. 당장 가서 취소해. 고소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다음날로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100분의 60밖에 못 내줄 거야. 취소하면 그거밖에 안 돌려준다. 반환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자, 미음에서 볼까요? 자, 미음에서 니을에서 정한 기간을 지금 점점 이제 세 번째로 밀렸습니다. 나중에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바로 정한 기간을 경과날로부터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을에서 정한 기간이면 1번 아까 60%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또 시간이 자꾸 계속 갔네. 이제 세 번째. 자, 그러면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 접수를 취소를 하면은 자,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얼마라고요? 10분의 100분의 50. 50%. 그럼 공단 반 그리고 우리 반. 정말 사이좋게 반반 애들 말로 반띵 해가지고 반반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디귿번 전부 두 번째는 100분의 얼마라고요? 헷갈립니다. 100분의 60. 50%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50. 그리고 100분의 50은 열흘 전까지니까 10월 26일이면 10월 16일까지만 접수를 취소를 해주면 얼마는 받을 수가 있다고요? 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 28,000원 그러면 14,000원 돌려줄게. 14,000원은 공단이 먹었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합격자 결정을 다 할 정도고요. 그리고 자 1번 보실까요?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을 그럼 개론 민법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그리고 40개니까 자 먼저 그리고 주의할 게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하셔야 됩니다. 꽈락이 있습니다. 37.5 그러면 평균 60점이 넘어도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40점은 무조건 넘으라는 겁니다. 40점은 괜찮습니다. 이상이니까 40, 80 그러면 합격입니다. 근데 30, 90은 불합격 주셔야 됩니다. 꽈라 갖고는 실무를 못한다. 요술입니다. 사고만 친다. 그럽니다. 정말 그럽니다. 전 과목 평균 여기 전 과목은 1차니까 개론하고 민법 평균 60점 이상을 그러니까 동시에 60, 60 이러지도 않아도 50, 70도 괜찮고 40, 80도 괜찮고 합쳐서 평균 60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한다? 합격한다. 이런 건 뭐 아예 너무 그냥 쉬워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을 정도고 그입니다. 그 다음 2번 보니까요. 2차 시험 공시세법 한 과목으로 친다. 그러면 세법은 한 개도 못 맞춰도 공시법으로 세우면 되고 두 개를 섞어서 40점 넘어가면 되고 그입니다. 자 먼저 옆에 볼까요? 여기도 이제 매 과목 40, 100점 만점으로 해서 여기도 40점 이상 그러니까 공법에서 30점 이런 불합격이라는 거나 무조건 아예 점수 그냥 평균 60을 넘어가도 불합격. 꽈라 갖고는 시험을 못해 사고 칠 거요. 게임단. 옆에 볼까요? 전 과목 평균 얼마? 60점.
여기 이제 세 개 과목이라고 합니다. 세 개 과목을 합쳐서 바로 평균 60이 되면은 뭐 한다? 합격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한 90점 맞아놓으면은 거의 정말 꽈락만 피하면은 합격을 할 정도로. 자, 중개사법은 최소 80은 다 넘어갑니다. 자, 그 정도니까 그 정도 공부하실 때 좀 어려워도 나중에 시험장 가면은 아주 여유롭게 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는 이제 거의 뭐 내볼 만한 문제는 아예 없을 정도니까 3번, 4번도 뭐 시험 문제를 거의 내본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거기 뭐 시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봐도 이런 것들은 다 안다고 해서 거의 시험 문제 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쭉 내려와서 7번은 우리 시험 문제 최근에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얼마 만에 줄까요? 저 1개월을 2개월로 바꿔서 좀 아주 최근이었습니다. 한 27회 때 정도에 나왔습니다. 꼭 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제일 아래 왔습니다. 36페이지에서 제일 아래 7번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시험시행 기관의 장은 우리가 맨날 숫자 바꾼다고 했잖아요.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은 두 번째 줄 왔습니다. 이를 공고하고 여기입니다. 공고일로부터 얼마 이내라고 했나요? 1월. 근데 요 1월을 2월이라고 바꿔서 시험 문제 내놓고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뭐냐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최근에 얼마 만에 우리한테 자격증을 준다고요? 1개월. 근데 딱 1개월까지는 안 걸리고요. 딱 합격자 발표하고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자격증 받으러 오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 1개월 다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내 그랬으니까 아무리 길어도 1개월 안에는 줄게 요 소리 합니다. 실무 교육도 자격증 받자마자 바로 가서 받으셔도 괜찮고, 자, 왜냐면 나중에 이제 요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는 그 다음번에는 실무 교육 받을 아예 장소가 없을 정도로 아주 바글바글하니까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심하면 또 서울 가서 막 교육을 받고 내려오거나 막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편하니까 두 시간도 안 되면 서울 가니까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막 지방도 내려가고 옆에 막 대전 가봐도 없고 그럼 난리가 납니다. 자, 37페이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번, 3번, 4번은 쭉 간단하게 이건 뭐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뭐 2번도 거의 내보질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8번째 한번 봤었는데 부정행위자 아까 몇 년 동안이라고요? 5년 한번 봤었습니다. 아까 자격 취소에서 아까 이제 봐서 5년이 다시 나왔네요. 3번도 다시 나왔네요. 자격 취소 얼마라고요? 3년. 이것도 다시 한번 꼭 5년. 1번에는 5년. 그 다음에 3번에는 3년. 다시 한번 꼭 한번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컨닝하다 걸리면 부정. 부정은 크다고 5년. 자격 취소자는 얼마? 3년. 이런 것도 꼭 내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주 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우리 자격증 따시면 절대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격증 따면은 매월 50만 원 줄 테니까 따와. 이렇게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안 됩니다. 빌려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빌려주실 것 같으면 사무실 꼭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주무셔도 괜찮으니까 거기 가서 계시라는 겁니다. 누가 신고 들어옵니다. 진짜로. 신고 들어오면 포상금 5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지금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은 자격증 사진도 커져서 저 벽에다 걸어놓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항상 B인데 자격증은 A네? 그럼 신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나오질 않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커진다는 겁니다. 양도되면 자격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는데 자격 취소 시험 문제 시험 다시 봐라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요 공부하다 보면 아주 그냥 신물이 납니다. 먼저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거 법에 있는데 볼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부부라고 해도 다 다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 잘 모르고 가족들은 괜찮대요. 뭔 소리 하신대요? 가족도 문제가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족도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뭔 사이좋게 웃기고 있네. 세법이라고 세법은 가족은 뭐 합치지만 안 합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내 이름 써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뭐여서는 안 된다고요? 양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하면 어떡할 건데 그 3번에 1학년 일반 있잖아요.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이 있다는 겁니다. 초범인데 뽐복이 보인다고 징역을 때리면 자격 취소가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받아서 쓰지도 말아라 이제 나왔습니다. 앞에는 준 사람 뒤에는 받은 사람 들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수입니다. 우리 매수인 양도임 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양수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를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둘을 알아니
그러니까 준 사람도 1학년 일반, 받은 사람도 1학년 일반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이제 그대로 문장 다 왔습니다. 이렇게 양도, 양수, 받은 사람. 앞쪽은 양도자.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넘어가면 양수자. 얼마라고요? 1년. 거기 1년하고 1,000만 원은 꼭 묻지 않을까요? 우리 3년에, 그리고 3천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1년입니다. 1년이야 징역에. 그래서 1,000만 원이야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제일 아래로 나왔습니다. 4번. 바로 여기 나오죠. 자격을, 양도되어 한 사람 자격을 뭐 한다고요? 취소, 하여야.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봐준다, 못 봐준다, 안 봐준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고. 그다음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자격 취소가 된다. 라고 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도 갈 수 있다. 이 정도니까 자격증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신고 들어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거기 판례도 나오는데, 우리 판례가 이제 스스로 몇 건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건 중에서 자, 두세 건을 내가 썼는데, 다른 사람이,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한 7~8건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격증 양도에 해당될까 안 될까요? 제가 한두 건 썼다고요. 이렇게 나중에 따지면 판사님이 아주 괘씸죄로 징역 10년 때릴지도 모릅니다. 아주 죄송하다고 아주 싹싹 부려야 된다. 그래야 벌금이라도 떨어지면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딱 걸립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죠. 스스로 몇 건. 스스로 몇 건.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두세 건. 그거 써도 저기 대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거 판례도 엄청나게 긴데 우리 교재가 아주 잘 줄여놨습니다. 뭐 시험 문제는 다 안 냅니다. 이렇게 몇 건 쓰면은 대여에 해당되니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대여에 해당한다. 판례는 절대 안 바뀌니까요. 그 누구래도 이런 사건에 똑같이 걸리면 무조건 대여 1학년 일반 그리고 자격 취소 떨어진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유사하게 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유사 명칭 써서는 안 된다. 요 유사 명칭에서 박스에 우리 판례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학년들만 똑같고요. 그리고 거기 박스에 판례를 보실까요? 이제 또 나와볼만 합니다. 자 먼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뭐라고요? 부동산 뉴스 대표. 부동산 뉴스 대표.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라는 얘기 자체는 없죠. 근데 부동산 뉴스 대표. 근데 우리 법전에도 공인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하고 좀이라도 이와 유사한 그랬었죠. 그러면 부동산 뉴스 대표는 공인중개사하고 약간이라도 유사해요 안 해요? 유사하죠. 해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에는 여기도 제가 끝에 볼까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자격증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없었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명함을 파고 아마 이제 간판에도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유사명칭에 해당한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부동산 뉴스 대표는 유사명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출제. 한 두세 번 나와봤습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그럼 거기 꼭 부동산 뉴스 대표 한번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저 끝에 해당한다. 거기다 꼭 밑줄 해놓으셔야 된다. 근데 시험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똑같이 두세 번 있었다는 겁니다. 맞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그 서식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자격증, 등록증, 신고필증을 다시 받고 싶으면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보통 개명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도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재기 여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럴 때 이제 서식을 요거 써서 내야 됩니다. 재기 여부 때는 꼭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자, 금액은 안 물어볼 건데 수수료 들어가니까 돈 좀 챙겨서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제 뒤에서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제 42페이지부터는 여기는 조금 한번 정리가 꼭 돼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작년도에는 두 개씩이나 나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문제만 꼭 매년 한 문제는 꼭 나오니까 등록은 잘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하다 여기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온다. 오늘은 이제 등록하고 결교 사이 만큼은 앞쪽에 정책 심의원에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42페이지 이렇게 42페이지에 항상 요거 순서 잘 보시고요. 자 먼저 등록이 일단 우리 등록이 한 문제. 우리 작년들 이제 두 개가 나오겠는데 정말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두 개. 하다 최소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고 가끔씩은 두 개도 나오고 자 작년도에 바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제 요 등록에서 등록 기준이 꼭 뭐가 중요하다고 좀 알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어떤 출전이 들어가도 요 등록 기준은 꼭 낸다. 꼭 낸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 나왔던 시험 문제 저기 3번 정도에 가면은 여기도 아니 방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쉬웠고요. 분사무소 무슨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건 정말 너무 쉬운 문제로 그냥 주는 문제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올해도 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는 등록을 하려면 항상 우리 순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등록을 하려면 우리 교조도 잘 정리해놨습니다. 등록 기준을 갖추세요. 이렇게 기준 뭐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거의 우리 위법하고 똑같죠. 무슨 법률 요건, 그 다음 법률, 뭐 행위 하면서 법률 효과하고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효과 줄게. 요건을 갖추면 효과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준을 못 갖추면 등록 안 받아줄 거야. 그럽니다. 먼저 첫 번째, 금방 보셨네요. 시험에 합격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죠. 잠시 썼는데 지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2어야. 그러니까 정말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네요.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공인중개사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또 하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변호사. 우리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시험에는 합격 안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등록 신청을,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특히 이제 우리 서초구에서 변호사 하던 분이, 그리고 자기도 시군구청에다, 저기 이제 서초구청이겠죠. 거기다가 등록 신청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으니까.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저기 강남에서, 아, 일단 거기도 이제 중개하려고 변호사가 아주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도 형벌을 받았습니다. 형벌을. 안 된다고. 자, 지금 이제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는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변호사가 중개하려면 뭐 한다고요? 여기도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도 공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거 배운 적이 없고요. 그리고 뭐 등기시죠? 거의 배운 적이 없습니다. 등기법 내용들은 등기 종류만 간단하게, 그것도 사법시험이 나오니까 뭐 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런 거 배워도 자세히는 절대 안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합격이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1거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교육입니까? 실무교육. 이런 것도 아주 자주 나오고요. 실무교육. 요번엔 잘 안 나왔지만 옛날에 분사무소 책임자 보고 여기다가 직무교육 받아라. 아니요. 무슨 교육? 실무.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받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지금 두 번 정도는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 실무. 실무교육. 우리 교육은 저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실제 업무를 할 거니까 실무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빡센 교육. 4일. 32시간 이 정도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쭉 하셔야 됩니다. 자, 실무교육 받을 거 이수, 실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누가 실무교육 실시할까요? 그리고 실무교육을 언제 받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2년이라고 해본 적도 있었고 그입니다. 먼저 여기 이제 누구냐면은 여기 시도지사가. 자, 그럼 이제 벌써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 누구라고요? 시도지사가. 자, 실무교육을 뭐 한다고요?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국장 아니면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국장 말고 자꾸 여기 대입해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 여기도 이제 바로 교육을 실시할 때가 잠시 있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 나란 일이 바빠. 그리고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 좀 이따 등록을 받을 때는 그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국장하고 시도지사의 딱 중간에 있는 2인자가 이분이 바로 실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일까요? 이것도 주의할게요. 등록신청일, 등록신청일입니다. 등록신청일. 그날 기준에서 그 전에 받을 건데 전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전 얼마 이내? 1년. 요걸 6개월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2년으로 바꿔서 내본 적도 있고 최근에 2년이라고 한번 속였고 근데 1년 이내에 바로 이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1년 넘어가면 교육 받은 걸 다 까먹으니까 얼마라고요? 1년.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꼭 바꾼다는 겁니다. 누가 실시를 하나요? 왜냐면 1년 이내. 그럼 이제 1년이 지나가면 실무교육 안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꼭 지키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요 1년도 이제 뭐 6개월 이렇게 속이지를 않나, 아니면 2년이라고 속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는 문장도 딱 있습니다. 자꾸 이제 여러 번 보면은 우리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속이겠다. 이게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목을 먼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길목 없이 무조건 가서 열심히 풀 거야. 이러면 머리만 정말 아픕니다. 안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딱딱 보여야지. 문장 다 읽으시면은, 다 읽으면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래도 한 50%는 거의 문제가 좀 보인다. 이래야지. 안 그러면 1번도 어렵고 2번도 다 어렵고 그럼 큰일 납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를 갖고 왔어요. 중개사무소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를 뭐 해야 된다고요? 확보. 그럼 여기 나오죠. 자격증 있어라. 자격증 있어라. 두 번째는 교육 받아라. 생전 안 해본 직업이니까 나중에 실무교육 안 받으면 사고 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이 날아갑니다. 몇 억씩 막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뭐 우리 뭐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받아라. 그리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사무소 얻어라. 중개사무소. 그 사무소 갖고 등록을 하잖아요. 사무소 얻어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무소 얻을 건데, 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요건 정말 가장 많이 됐었고요. 건축물 대장. 요 건축물 대장에, 요 대장이 뭐라고요? 기재가 되라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에 되어야 한다. 근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우리 공법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용 뭐라고요? 요건 이제 다 안 쓸 겁니다. 사용 승인만 한번 써볼까요? 사용 승인 등. 사용 승인 등. 자, 그러면 준공 검사, 준공 인가 공법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사용 검사, 그리고 사용 승인. 약간 용어가 약간 다르긴 해도 의미는 똑같습니다. 건물 쓰겠다고 승인을 받는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다 지어놓으면 우리 실무할 때 알 건데 다 지어놓으면 시공업종에 가서 저 건물 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입주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처벌 받습니다. 건물 쓰겠다고 사용 승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세입자도 들어가고 해야지. 먼저 사용 승인 사용 검사도 받기 전에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그거 징역 벌금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중 문제가 됩니다. 요 고발 조치 들어갑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형벌하고 똑같습니다. 건축법에도 나옵니다. 사용 승인 등을, 그리고 받은 건물은, 이렇게 받은 건물은, 요 건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 건물은. 바로 용어가 좀 기긴 할 건데, 아까 건축물 대장 기재되라고 했는데, 건축물 대장에 뭐가 안 돼도요, 기재가 안 돼도 건축물 대장에, 요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는 건물도, 이렇게 기재가 안 된 건물도 포함을 시켜줄까요? 제외를 할까요? 정말 여기 두 개를 가장 많이 냈었답니다. 이건 포함. 왜냐면 이미 여기서 승인 받았고 조만간에 기재가 되긴 할 건데, 아직 당장. 그러니까 사용 승인만 받으면 건물 쓰라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괜찮고, 오수정화 시설 괜찮고, 소방실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요 건물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재만. 우리가 속된 말로 애들 말로 너무 따끈따끈한 건물은 기재가 안, 지금은 당장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가 안 돼도, 기재가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포함시켜주겠다. 이거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이 기니까 끝에 가가지고 기재 안 되면 안 돼. 이건 X라는 겁니다. 기재되라고 했지만 사용 승인 등을 받았으니까 그 건물은 기재가 안 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넉넉하게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요 두 번째, 세 번째 자주 나왔는데 가설 건축물. 그럼 만약에 가설 건축물, 요 가설 건축물 바로 대장에, 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것은 요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설. 가설이면 어디 막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것들입니다. 조립식. 이거 될까 안 될까요? 자, 우리 오다 가다 보시면요. 어디 막 컨테이너 하우스에다가 막 조립식에다가 중개사무소 설치한 거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안 돼. 요게 이제 붕괴 위험이 있다고. 우리 뭐 삼풍백화점처럼 이렇게 뭐 무너질 붕괴 위험이 있다고. 요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이제 1종 안 가립니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근린생활 바로 근생이라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요걸 갖추라는 겁니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건물을. 요 가설 안 되고 하여튼 요런 건물을 갖춰야지. 안 그러면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갖춰. 큰 누구라도 갖춰라. 고소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자격증 결한다는, 자격 결하는 결격사유. 요 결격은 안 좋은 겁니다. 자격 결하는 결격사유는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오래 없을까요? 없어야 됩니다. 결격사유는 없을 것. 요거 많지 않습니다. 딱 요 4개, 요 4개가 바로 등록 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 딱 파악해놓고 하다. 자격증 없네요? 안 받아줘. 교육을 안 받았네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사무소 잘못 얻었네요? 안 받아줘.
정말 믿음기 무허가 이거 큰일 난다는 겁니다. 믿음기 괜찮을 수 있지만 무허가는 안 돼요. 그리고 결코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사에 없을 거. 결코사에 없어야 등록증을 받아준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주할게요. 이 등록 기준에서 이제 이 법인, 특히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정말 중요합니다. 법인,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정말 매년 우리 시험 문제에 매년 올해도 가면 나와 있습니다. 매년 시험 문제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반드시 꼭 나온다는 겁니다. 회사의 등록 기준, 회사는 네, 반드시 누구여야 되는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가 자, 반드시 이제 자, 먼저 이제 상법상 회사인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자본금. 요 자본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을 못 합니다.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뭐라고요?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돈 없으면 법인 설립을 못 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상법상 회사입니다. 상법상 회사인데 네, 꼭 기억해.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 95%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그리고 저기 안티프람 때문에 뭐 유한회사 많이 알잖아요. 그다음 이제 합자회사 합자 한 명.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한 책임인데 합자나 한 명은 무한 책임입니다. 내 회사 재산 외에도 나머지 전 재산을 털어서 모두 다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망하면 내 재산도 같이 망한다. 그런 게 바로 이제 무한 책임입니다. 합자. 그 다음 이제 합자회사, 한명회사.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등장한 뭐 유한 책임회사. 그렇게 유한 책임회사인데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상법상 회사였을 때 설립했습니다. 근데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또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뭐, 우리 작년도에도 예상 문제였는데 안 나온 거 보니까 올해는 나오겠죠? 바로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우리 최근에 이제 무슨 협동조합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협동조합인데, 근데 주할게 협동조합 중에서 여기입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미 기초문제 나왔고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바로 포함을 할까요 제외할까요? 그죠? 요거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속 공인주사일 때는 거기 임원사원은 소속에 들어간다 거기는 포함한다고 있는데 여기는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보수를 안 받는데 이건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보수를 안 받는데 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막 지원도 받잖아요. 기초생활 바로 기초 막 수급자라고 할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요 내용을 안 물어본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리고 뭐라 하고요? 직업을 소개하고 수가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소개하지만 보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보수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거의 자선사업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중기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고 근데 여기는 보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아니면 이제 애를 어디 맡길 데가 없으니까 애를 맡길 유치원이라 이런데 소개해주고 보수를 안 받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회봉사니까 보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아마 올 또 나올 거예요.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포함이 아니라 제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법전에 꼭 이렇게 가로에 있다 보니까요. 가로권은 신경 안 쓸 겁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봤더니 여기다가 사회적 협동자원 포함한다 이렇게 써놨네. X 제외한다. 정말 장학기나 불조시. 정말 이거 여러 번 강조를 드릴 거니까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제외시켜라. 너는 돈 안 받지? 너는 빠져.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뭐 하나는 빠져라. 사회적은 빠져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다음 주에는 배우게 될 겁니다. 법 바로 14조. 요 14조가 중기업과 이제 겸업입니다. 중기업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매년 겸업 6개 여기서 나왔어요. 자, 작년도 역시 나왔습니다. 겸업 6개. 그리고 박스 문제로 아마 우리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형태가 딱 정해져 갖고 또 예상이 되네요. 박스 내용만 달라질 거네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겸업 6개. 14조 만을
만을 하다 회사 되면 아주 코끼입니다. 영의를 그렇게 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총대에서 일곱 개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중급 하나하고 겸업 여섯 개. 그리고 겸업 여섯 개도 거의 할 만한 것 자체가 거의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법, 아, 그죠. 법 14조 일곱 개 만을 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4조를 위반하기면 위반하면 등록취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취소.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그 정도 아주 큽니다. 세 번째. 물론 이제 작년도에 나왔지만 하여튼 법인에, 우리 법인에 이제 누구? 대표자. 대표자 하나. 자,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 뭐 책임자도 같이 들어간대요. 작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그렇게 가끔씩 쉽게 낼 때도 있고, 대표자는.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일 거. 하여튼 어떤 경우도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일 것입니다. 아니면은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인에 이제 법인에 임원 사원이 있을 건데, 법인에 임원 그리고 사원.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 때 임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의 그리고 얼마냐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요걸 다시 이제 뭐 2분의 1이라고 소급한 적도 있습니다. 3분의 얼마? 1, 3분의 1 이상. 3분의 이상은 반드시 누굴 거? 자, 대표자 빼고 나머지 3분의 이상은 바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일 것.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일 것. 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한번 예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정말 많이 좀 치사하게 또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한번 잘 볼까요?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자, 임원이나 사원이. 자, 오늘은 이제 옛날에 7명 갖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임원이나 사원이 10명이면 제가 이제 문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가 약간 올라갈 겁니다. 10명이면 3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3분의 1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7명 갖고 2명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바로 3명이, 요 3명이 공인중개사이면, 아마 저번에는 아마 7명을 써드렸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바로 2이면, 이렇게 2이면, 그리고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자도 좀 길긴 했었는데, 등록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요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그냥 오늘은 몰라도 정말 괜찮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10명이었을 때 10명. 그러니까 임원 사원이 10명이었을 때 3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등록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숫자가 부족해서 등록신청 안 받아줄까요? 등록신청하니까 저기 쓰레기통에다 딱 집어넣어버렸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서류 보완해라 그럴 겁니다. 근데 요거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3분의 1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나눌 수도 있겠지만 쭉 가시면은 9명이, 요 9명이 369니까 3분의 1, 뭐 369 게임처럼 바로 3분의 1이면 여기다 이제 3분의 1 하면 떨어지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3명. 요거 3명은 알겠잖아요. 그러면 9명일 때까지가 몇 명입니까? 3명. 근데 10명이면 1명이 더 많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그죠? 한 명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9명, 8명 그랬으면 3명으로 됐을 건데 10명이었는데 3명이면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몇 명이라고요? 이러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거 가지고 가능하다, 이게 맞았다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틀린 문장 찾아봐라. 이런 숫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또 개인 또 3과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내가 3분의 2문 올릴 건데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번째 되는 사람 토막살이 납니다. 정말 네 번째 되는 사람은 3분의 1이면 저기 머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이게 말이 됩니까? 3분의 1은 사람은 없으니까 한 명 더 통으로 게입니다. 통으로. 그러니까 12명까지, 바로 12명까지는 4명이 돼야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숫자 바꿔서 또 내볼 거라는 겁니다. 꼭 물어볼 거니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등록기준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렇게 갖춰놓으면 이제 두 번째 등록신청.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편합니다. 자, 등록신청을 할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기서도 헷갈리는 게, 자, 먼저 등록신청할 때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저기 시도지사 교육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등록을 받아주는 등록관청은 어딜까요? 등록관청. 여기는 또 이제 시군구입니다. 네, 많이 헷갈리십니다. 정말 이제 다 나오네요.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구청장. 자,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군구가 우리 가깝게 있습니다. 시도 좀 멀찍멀찍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우리 세종시나 되니까 가깝지, 저기 대전이나, 아니, 대전 말고 이제 저기 막 대구나 부산이나 저런 데는 세종시까지 올리면 아주 KTX를 타도 그냥 두세 시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시공구, 요거 시공구입니다. 그 근처에 시공구에서 등록신청이라.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맞았는데 엉뚱한 소리입니다. 시도기다가 등록신청한다. 아니다. 그리고 나란히 바쁘다니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 신청한데 아니다 그입니다. 여기가 뒤지게 손바닥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기 이제 등록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옛날 자주 냈었는데 서류. 자 먼저 첫 번째 아까 교육 받았냐 그러겠죠. 실무교육. 네, 실무교육. 나중에 이거 앞을 자 따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무교육 수료. 실무교육 수료. 예전에 자주 냈었습니다. 다음 중에서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뭐냐? 아니, 박스에다가 제출할 서류 한번 찾아봐라. 등록 신청할 때 서류도 준비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입니다. 자, 바로 수료. 자, 수료증, 바로 사본을. 자, 협회 가서 교육받으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거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전자적 확인도 가능하고, 그입니다. 아, 두 번째, 아까 사무소 넣냐, 그입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사무소 근린생활시설 확보 서류. 가서는 안 된다. 요것입니다. 확보 서류도 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도 자격증을 아예 안 냅니다. 그래서 요거 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바로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사무소 확보 서류에다가 그리고 사진을 또 내야 됩니다. 사진 옛날에는 반명 한 빨, 지금은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권용, 여권용 뭘요? 여권용 사진을 바로 내야 됩니다. 사진을 내야 되고 그리고 신청서도 내야 됩니다. 바로 신청 서류. 근데 여기서는 신청서, 자, 신청서, 등록 신청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거, 요식행위. 이게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증. 요 외국인만 입증 서류를, 요 입증 서류가 결격사유 없다고. 저게 결격사유 없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국인은 다 조회가 된대, 외국인은, 이것도 지금 최근에 거의 자세히 안 내고요. 외국인은 결격, 자격 없다고. 이렇게 결격사유 없음. 이렇게 없음을 입증을. 자,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 저 징역 간 적 없습니다. 마시 간 적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내야. 그래야 이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옛날에 있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 자, 지금 이제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보셨던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요건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심하게는 안 내는데 등록관청에서 자, 누구한테요? 시도지사에게 요 시도지사에게 바로 자격증 교부. 자, 교부했냐고 교부를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 자,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등록 신청하러 왔는데 자격증 있습니까라고 조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안 받아줄 거고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 신청을 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는 등록만 통지가 돼요. 등록 통지.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이 통지가 되는 거지. 통지가 되는 거지. 등록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 만에 어떻게? 요즘 최근에 자주 안 나왔어요. 자주 냈었는데 7일 이내에 어느 정도 예상해 봐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여기다 자꾸 지체 없이 열흘이라고 하네. 열흘도 아닙니다. 협회로 갈 때는 열흘이 나옵니다. 열흘. 요것도 시험 문제 가끔씩은 내본 적 있습니다. 뭐 열심히 기다려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체 없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 없이는 아니라는 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아닙니다. 이런 것도 조회하려면 교육 받았는지 사무소 있는지 없는지 사진은 맞는지 3.5, 4.5 그다음에 외국인은 입증 서류가 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려면 격려사유 다 줘야 하니까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자격증도 조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7일. 그러니까 요 7일 정말 많이 냈었고 교재 좀 다 동그라미 해볼 건데 그리고 서면으로. 자, 서면인데 구두로는 이렇게 구두로는 통보가 올까 아닐까요? 안 와요. 안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서면. 그래서 7일 만에 서면으로 등록이 됐다고 통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증 설정해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또 해야 될 게 먼저 보증 설정을 이렇게 보증 설정을 해야 그래야 이제 등록증 받습니다. 보증 설정하고 보증 설정이라는 게 사고치고 배만 들이대니까 최소한 우리가 1억을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공인주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나 그리고 공탁은 이제 현금인데 그건 아예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보증 설정에서 신고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받는다고요? 여기서 등록증.
등록증을 벽에 걸어야 됩니다. 거기도 사진이 있을 건데 등록증을 여기서 이 여권용 사진이 여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등록증 교부를 바로 받아야 됩니다. 요거 걸어야 중교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장등록,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네. 인장등록. 도장을 등록하세요. 매매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있을 도장을, 여기도 이제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에다가 등록신청할 때 보통 다 같이 합니다. 같이 도장을 등록하고. 이거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종업원이 없으면 상관없을 건데 고용. 고용신고입니다. 고용신고를, 고용신고가 중개보조원, 우리 많이 봤죠. 중개보조원. 저 커피 타고 청소하는 중개보조원. 그리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주위에다가 막 소공 그런데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종업원. 뭐 사무소에 혼자 있을 수가 아예 없잖아요. 사무소에 혼자 있으면 나가면 문 닫고 가고. 그렇게 문 닫아놓으면 저 집은 맨날 문만 닫아놓고 불도 켜놔야 되는데 불도 꺼버리면 저 집은 영업 안 하나 봐. 이런 식으로 오해받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종업원을 좀 두시라는 겁니다. 지금 기본급도 없어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먹고 이제 나중에 우리 허참 씨가 좋아하는 몇 대 몇입니다. 몇 대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이제 저기 사무소도 5. 우리 보통 이렇게 주는데 그리고 저기 종업원도 이렇게 종업원도 얼마요? 이렇게 몇 대 몇? 바로 5. 이런 식으로. 몇 대 몇? 정말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 나오면 사무소 5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종업원 50만원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한다는 겁니다. 조금 좀 센 데는 사무소가 3만 가져가고 누구 종업원은 7을 가져가고. 또 어떤 데는 기본금을 그냥 요 종업원한테 한 30만원에서 교통비 정도 하라고 50만원 정도 깔아주면 여기다가 이제 사무소 한 7 가져가고 종업원은 3 가져가고 요거 선택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무소에서 많이 정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 개업하시면 정말 안 되고요. 뭐 갔다가 소속으로 있다가라 한 6개월 한 1년 정도는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공장 잘하신데 땅 잘한데 상가 잘한데 아파트는 뭐 배울 거 없어요. 아파트 우리 가서도 해요. 우리가 뭐 집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어려운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상가 공장 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 배워놓으시면 그리고 상가 보수나 땅 보수나 이것도 0.9입니다. 뭐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다 보수 계산해 볼 건데 0.9%인데 주택은 2억 그럼 0.4밖에 안 됩니다. 이거 반토막 반도 안 됩니다. 0.4% 이거 곱해봐야 얼마? 80. 그리고 저쪽에 80, 그럼 월세 내도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2억, 그러면 2억이면 298, 180. 180이고 저쪽에도 180 받으면 360은 나옵니다. 360. 거기다 이제 우리 보통 상가는 또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 근데 권리금은 요건 10% 받습니다. 권리금. 권리금 한 10%. 그럼 만약에 권리금을 5천 받게 해줬다. 그럼 얼마라고요? 요거 그러면 500 보수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받고 나가는 쪽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보통 이제 아까 보셨던 공장이라든지 토지는요 공장하고 토지는 이거 계약서를 뭐 2개월 3개월만 못 씁니다. 막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가라고 하는데 2억만 받아주면 되죠.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2억 만약에 2천을 받으면 2천만 원 여기 바로 중개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0.9는 어길 수가 없으니까요. 아까 계약서에다가 180만이라고 써놓고 나머지는 컨설팅으로 다 빼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컨설팅으로 한, 그죠. 여기 이제 뭐 천만, 한 1820만 원. 자, 이 정도로는 컨설팅으로 빼면 그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꼭 알려드릴 거니까. 이거 제가 불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법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게 다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컨설팅 했잖아요. 각종 정보 다 제공해주고, 막 용도적 설명해주고, 개발을 어떻게 한다 설명해줬던 게 그게 다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빼줍니다. 빼주니까, 우리 매도 매수인도 2천만 원 받았다고 중개보수가 많다고요. 양도소득세 다 빼줍니다. 빼줍니다. 과표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에게 설득하면 괜찮네. 괜찮네라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토지는 비과세가 아예 없잖아요. 비과세가. 농지만 8년 이상 자격 이러다 보니까 비과세가 없으니까 이런 필요경비 빼주면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세법에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뭐 등록세, 뭐 등록면허세라든지 아니면 또 취득세, 그리고 중개보수, 법무사 수수료 이런 거 다 빠집니다. 컨설팅 보수도 빠집니다. 이거 제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쉬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실수한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고 요놈 하나 나오고 요놈 하나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두 개 배울 거고 그 다음 주에 요놈 배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아주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교재 점검해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격사유. 이제 결격사유가 꽤나 좀 어려우니까요. 요거 정말 이제 결격사유 보시면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보내드릴 건데 59페이지. 59페이지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가시면 정말 안 됩니다. 요거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시험 문제 4번에 보면 저기 492페이지에 작년도 문제 4번에 기출문제. 요 난이도가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나온 적이 있고요. 올해도 또 나옵니다. 또 한 4번, 5번 정도 가면 결격사유 아닌 사람 찾아봐, 인 사람 찾아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꼭 뒤에 있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내용을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보겠습니다.